안녕하세요. 네, 뮤직포스의 리뷰어 진우. 네, 저는 기타리스트 이준입니다. 네, 오늘 알아보실 장비는 캠퍼 스테이지입니다. 뭐 물론 예, 여러분께서 또 많은 소문을 듣고 또 여러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미 접해보셨을 캠퍼 스테이지지만 이번엔 또 특별히 그 이준님을 모시고 저희가 스테이지를 좀 이모저모로 살펴보기로 했어요. 네, 실제로 준님께서는 그 네. 캠퍼를 굉장히 오래 사용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바로 오늘 새벽까지 썼어요. 밤새서 네. 거의 20곡을 20곡이요? 네, 열, 아. 한 17시간 가까이를 쉬지 않고 녹음을 하다가 뽑아 먹었네. 그래서 네, 또 보게 되네요 이걸. 네, 또 쓰게 되셨어요. 네네. 아 스테이저. 좋습니다. 네. 네. 원래 쓰셨던 모델은 쓰시는 모델은 토스터형이신가요? 네네네. 캠퍼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원래 어떤 데스크나 이런 어떤 랙 케이스에 들어갈 만한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이번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최신 제품이죠 캠퍼. 그렇죠. 회사의 스테이지. 이걸 쉽게 얘기해서 캠퍼를 멀티팩터화. 해놓은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기존의 캠퍼 유저분들께서는 공감하시겠지만은 캠퍼를 라이브 환경에 들고 다니기가 좀 사실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캠퍼에도 이전에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토스터처럼 생긴 헤드 형태가 있었고 렉 형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렉 형태는 사실 들고 다니기는 더 힘듭니다. 렉 케이스에 넣어놓고 다니는데 렉 케이스가 또 부피도 크고 그쵸. 무게도 있고 토스터형은 거의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들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부피가 커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따로 미디 페달을 사용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캠퍼에서도 리모트라는 것들이 맞아요. 나오고 그게 아니면은 기존에 다른 회사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컨트롤러. 네네네. 그런 컨트롤러를 이제 연결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캠퍼에서는 아예 작정하고 그걸 리모트와 캠퍼를 그냥 합쳐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캠퍼 스테이지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어쨌든 캠퍼는 오래된 모델이고 네. 거의 10년 된 모델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지는 최신 모델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어떤 칩적인 변화나 그 사운드적으로 좀 변화 같은 게 차이가 좀 있다고 느끼셨는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고요. 그 스펙을 네. 완전 제가 그 어떤 그런 공학적으로까지는 제가 뜯어볼 수는 없겠지만은 사운드나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는 차이는 없어요. 말 그대로 말 편의성. 그렇죠. 물론 약간 좀 세부적인 어떤 그 다른 부분은 있어요. 그거는 그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캠퍼가 굉장히 나름 오래됐죠. 아, 디지털 장비로 그 정도 10년 가까이 된 거면은 이제 나름 이제 입지도 탄탄하고 그렇죠. 이제 뭐 이미 약간 좀 다른 회사 쪽에서는 벌써 몇 세대가 거쳐갈 네. 만한 제품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캠퍼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식 때문에 여기서 더 뭐 새로운 개념이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기존의 것들은 어떤 전기적인 특성들을 그 분석하고 그것들을 시뮬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 리얼에 근접하느냐인데 얘는 그냥 리얼을 복제를 해버리는 거니까. 그쵸. 네, 여기서 뭐 더 새로운 게 나올 건 없을 것 같아요. 약간의 뭐 빠르기. 부팅 빠르기 네네네. 속도나 이 그렇죠. 정도에서의 네. 차이만 있지 사실 톤적으로는 이미 완성된 기술이 아닐까 저도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는 있어요. 그렇죠. 캠퍼 자체에서 어떤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거를 복제를 한 거를 얘가 재현을 하는 거 그냥 이제 뭐라 그럴까요 출력을 한다고 그렇죠. 복사 예. 붙여넣기만 하는 거니까 네네네. 사실상 그 방법이 굉장히 사실 아이디어 좋아요. 네. 네, 굉장히 좋고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거라면은 분명히 인증된 거고. 네. 네, 이제 아셔야 될 거가 뭐냐면은 물론 지금은 뭐 프리앰프, 파워앰프, 뭐 캐비넷 혹은 마이크 이런 것들도 다 뭐
다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캠퍼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그 뮤직홀스에 있는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뭐 버그너 앰프를 이제 프로파일링 한다고 복제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써 있는 그때 쓰여진 어떤 믹서, 인터페이스, 뭐 마이크 이런 것들이 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패키지처럼 엮어서 보신다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캠퍼도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그 안에 그 제작자들이 보통 다 어떤 마이크를 썼는지 네, 이런 것들 다 기입을 해놓습니다. 아, 네, 캐비넷을 뭘 썼는지. 네. 그래서 그또 이게 잘돼 있는 게그 프로그램에 감그 프로그램을 가보면은 굉장히 쉽고 편하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캠퍼 사용자들이 자신의 장비라든지 다른 데서 복제한 그런 프로파일들을 그냥 무료로 올려놔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검색을 통해서 뭐 소위 말해서 내가 솔던 앰프를 써보고 싶다. 예, 아니면은 마샬 계열의 스폴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잘안 알려져 있지만은 그또 구입하기도 힘들고 예. 그런 거 써보고 싶으면은 그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프로파일링을 얼마나 좋은 걸 쓸만한 것들을 찾아내느냐가 또 의외의 문제, 그 어려운 점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현질을 했습니다. 아, 유료. 유료로. 그런 것들을 정말 좋은 스튜디오 장비, 마이크, 이런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전문적으로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분들에게. 업체가 있어요. 거기 가서 샘플 다 들어보고, 예.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뽑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뭐, 엄청나게 진견 뽑았어, 앰프들을 다 그러면.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특별히 제가 사용하는 프리셋들을 3개를 넣었어요. 네.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이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건. 네. 넣어놨고요. 왜네. 제가 들려드릴 그세 종류의 프로파일은, 오늘 새벽까지 썼던 아, 그리고 실제로 네 프로신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실제로 이걸로 녹음된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가져가야겠네. 네 지금 파일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28KB입니다. 아, 네네 오케이. 네네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제가 사용하는 프로파일을 가지고 한요 정도의 사운드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프로파일들도 이미 사실 좀 오래된 것들이에요. 그 나름 초창기에 그렇게 유명했었던 프로파일들을 구입을 해서 쓴 건데 그게 벌써 한 6, 7년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좋은 프로파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그 정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뭐 캠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잡다하기 있지만은 그것들을 뭐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것들이나 우리가 실제 실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노브들은 네 개의 노브가 먼저 보이는데 앰프의 뭐 이퀄라이저라든지 각 이펙터의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노브들이요. 각각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앰프의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네. 그냥 이걸 돌리면은 여기 아, 보이시죠? 바로 이제 네. 그 3밴드, 아, 4밴드 EQ로 네. 넘어가게 되네요. 네. 이 노브들이 바로 파라미터들을 조정할 수 있는 노브들인데 여기 이제 할당이 되어 있어요. 베이스, 미들, 트레블, 뭐 4밴드 프레젠스. EQ. 그래서 뭐 돌리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아. 반응을 합니다. 여기는 마스터 볼륨이고요. 네. 네. 마스터 볼륨이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그냥 게인 말 그대로 바로 그 인풋 게인입니다. 게인. 네. 그리고 여기 브라우저 노브가 있는데 이런 걸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그 캠프 안에 저장돼 있는 그 앰프의 종류라든지 혹은 그 외에 뭐 이펙터의 종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탐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 볼게요. ABCD가 있고요. X 모드, 딜레이, 리버브 뭐 이렇게 있죠. 요 네. 인풋과 앰프 캐비넷 아웃풋도 여기 보이고요. 제가 한번
추측해봐도 될까요? 네네. 말 그대로 시그널 루트처럼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이펙터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것들을 다 물리 버튼으로 다 이렇게 할당해서 가볍게 온오프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걸 이제 손으로 누르기 힘드니까는 네. 그 각각 위에 1, 2, 3, 4 이 버튼이 있죠. 아, 네. 요 네 개 이렇게 할당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쉬워요. 저장하고 싶은 곳에 누르고 네. 저장하고 싶은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아, 그럼 바로 파란색 불이 활성화되네요. 네. 파란색. 예, 모듈레이션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네. 누르면 이제 온이 온오프가 아, 돼요. 아, 이게 온오프 불빛이 네네. 들어오면은 온.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몇 개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지금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좀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얘 하나로 여러 가지 이펙터를 끄고 켤 수가 있을 그렇죠. 테니까. 같이 뭐 두 가지 예, 이펙터를 할당을 할 수도 있고요. 있고, 그리고 어떤 씬처럼 그러면은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아래 1, 2, 3, 4는 그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각 프리셋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숫자 2가 있죠? 네. 2번 뱅크 안에 5개 프리셋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지금 여기 퍼폼이라 돼 있고 브라우저라 돼 있는데 퍼포먼스 네. 모드로 갔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 모드는 실제 그 라이브에서 쓸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퍼포먼스 말 그대로 라이브 네네. 때. 네. 그래서 각각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네. 저는 2번 뱅크 안에 세 가지 프리셋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은 클린, 2번은 그냥 적당한 게인, 3번은 하이 게인, 중중중. 네, 중중중. 세 개의 앰프는 모두 똑같은 세팅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일단 클린 앰프는 네. 다 물론 당연히 모든 이펙트 그 멀티팩터처럼 각각 앰프들을 다 따로따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클린은 그 유명한 슬래시. 아, 슬래시의 그 마샬. AFD 마샬. 예. 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래시의 그것. 네. 그리고 중중중은 5150. 아. 네. PBay. 네. 요것들은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앰프 사운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얘네가 이 프리셋들 중에서 되게 좋아서 쓴다기보다도 제가 그냥 이 사운드들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씁니다. 네. 그냥 순전히 제 취향이에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다는 게 이 저는 이 캠퍼의 스테이지를 처음 봐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그 지나가면서 여기서 일하기 때문에 지나 오며 가며 본 적은 있어도 지금 이렇게 그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니까 아 대충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확 정리가 딱 되네요. 네. 실제로 몇 개 그 파라미터들을 좀 조정을 해볼게요. 네. 지금 여기 이제 모듈레이션이 이제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불이 지금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그 온 이펙터 온이 안 돼 있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죠. 오프겠죠. 네. 앰프도 끌 수가 있고 그냥 이렇게 아. 캐미넷도 끌 수가 있고요. 예. 예. 캐미넷을 만약에 딴 걸 그 파워 앰프나 그쪽 리턴 단자에 연결을 한다면은 굳이 쓸 일 없겠죠. 그렇죠. 되게 그걸 그냥 그냥 이것만 끄면 됩니다. 네. 되게 간편합니다. 네, 굉장히 간편하죠. 네. 그래서 여기 모듈레이션 한번 이렇게 눌러 보면은 켜집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생기는데 이제 네. 그 모듈레이션이나 어떤 이펙터의 값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럼요. 자, 파라미터들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펙터를 이제 켭니다. 그걸 누르고 있어요. 바로 뜨네요. 아. 네, 무슨 1, 뭐 2초, 3초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냥 누르고 있으면 바로 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코러스, 하이퍼 네. 코러스라는 종류예요. 이 캠퍼에서 지원하는. 네. 이거 뎁스, 뭐 어마운트, 크로스, 뭐 크로스오버, 믹스, 뭐 여러 가지를 돌릴 수 있어요. 이걸로 페이지를 넘어가면은 아, 또 페이지를 넘길 수 있군요. 더킹이랑 이제 뭐 이렇게 패닝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한 볼륨 값을 증폭을 시킬 수도 있고 다운을 시킬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되게 생각보다 간편하게 만들어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레이션 내가 그러면 이거 크로스 말고 딴 거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를 돌리면 됩니다. 아, 브라우저를 이렇게 돌려보면요. 네. 이쪽 노브로는 각 카테고리를 대분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와우 네. 페달, 디스토션, 뭐 부스토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코러스가 있고요. 그 코러스 타입들을 또
중분류로 또 해놨어요. 그런 것들을 또 조절을 해보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그 안에 있는 소분류에 말 그대로 약간의 그 프리셋처럼 네. 그러니까 건데. 종류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것들을 이게 각 그 노브들이 소트. 물리 버튼으로 있어서 네. 예, 쉽게 확인하고 찾아서 할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사운드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사용하는 클린 톤입니다. 네. 리버브만 좀 들어 있어요. 한번 리버브 사운드를 좀 들어볼까요? 딜레이. 네. 오. 탭으로 좀 조정해 볼까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스페이시한 사운드를 좀 만들어 볼게요. 네. 리버브를 좀 더 주겠습니다. 리버브를 말씀드린 것처럼 누르고 있으면 바로 파라미터가 떠요. 네. 그럼 저는 믹스를 좀 많이 줘볼까요? 네. 좀 더 앰비언트. 공간 개수리 되게 좋네요. 네. 아주 동굴 소리로만. 네. 마찬가지로 딜레이도 한번 그렇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딜레이도 보시면은 딜레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스테레오로 지금 우리가 아웃을 해놨기 때문에 그쵸. 각각 그것들 이렇게 타임을 별도로 설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마치 그 핑퐁 딜레이 네. 같은. 그래서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레오로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각각의 이제 LR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타임을 다르게 줄 수가 있어요. 예, 손쉽게 그냥 바꿀 수가 있죠. 네, 이것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둘 다 4비트 상태, 4분음표 상태이고요. 탭한 만큼 나오겠죠? 이번에는 좀 다르게 줘볼까요? 네. 이쪽을 한쪽을 닷 그러니까는 8분음표 8분음표를 이제 하나만 주고요. 하나는 4분음표로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 그 빈슨 테이베코 같이 네.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믹스를 좀 올려보고요. 네. 피드백도 좀 더 올려서 그럼 핑퐁 효과를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가? 네. 네. 이게 초창기에는 좀 욕을 먹었어요. 캠퍼가 네. 어떤 공간계 지원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 캠퍼 회사가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업데이트를 해주더라고요. 아, 10년 가까이 10년 계속 업데이트, 계속 업데이트가 해주시고요. 돼요. 근데 그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 이펙터들이 계속 생겨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캠퍼를 썼을 때는 정말 초라할 정도로 이펙터가 몇 개 없었어요. 딜레이도 뭐 네 개 들어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못 쓸 정도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요 사후 지원도 굉장히 좀 대단하고 네. 네. 뭐 공간계 사운드도 뭐 네. 아주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공간계 사운드 듣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 네. 이 경쟁사인 뭐 F 모 회사에서는 네네. 그 공간계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평가가 그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배적이었죠. 네, 지배적이었는데 네. 지금 제가 지금 듣기에는 전혀 꿀릴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충분히 어떤 장르든 할 수 있는 심지어 맞아요. 앰비언트 장르까지도 지금 들으시다시피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냥 물론, 유저가 네. 이제는 거의 완성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로. 네. 굉장히 훌륭한 앰비언트 사운드를 공간계 사운드를 들려주네요. 네, 이걸 이제 조금 네. 우리가 실생활에 좀 더 평범한 사운드 톤으로 좀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네.